이곳은 서울의 한 타워형 아파트입니다. 타워형의 특성상 내부가 가벽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구조 변경이 가능했는데요. 고객의 요청에 맞춰 벽을 늘리고 줄이고 옮겨가며 대반전을 이룬 현장. 지금부터 찬찬히 소개해 드릴게요. 고객의 요청사항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고층 아파트의 뷰를 살린 구조 변경. 둘째, 방 주인의 개성이 묻어나는 개인 공간. 셋째, 평형 대비 부족한 수납 공간 확보하기 이렇게였습니다. 그럼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구조 변경을 통해서 엄청 넓어지고 실속 있는 현관이 됐어요. 여기 이쪽에 와보시면 저희가 중문이 이 안쪽에 있는데 원래 중문의 위치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1m 가까이 이상 이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됐고요. 이쪽 오른쪽 왼쪽이 지금 다 수납장으로 차 있는데 원래 이쪽이 무늬만 도어였어요. 보기에는 도어로 보이지만 안에 수납이 죽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내부의 구조 변경이 가능해서 이 공간을 모두 수납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기 먼저 열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폴딩 도어로 열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그냥 문이었으니까 수납장이 없어서 사실 신발의 수납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뒤쪽이 부부 욕실이거든요. 그 마스터 욕실 쪽으로 벽을 뒤로 물러서 이 공간에 자유롭게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수납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지금 선반을 만들어서 위에는 뭐 신발이나 뭐 헬멧이나 이런 것들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는 지금 바닥에 레벨이 없어서 그대로 바닥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전거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것들 도구들 쉽게 보관하실 수 있고 또뭐 저희 또 어디에서 뭐 물건 와서 택배 같은 거 와서 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건 여기다 좀 쌓아놓고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 그레이 컬러에 지금 흑리케 손잡이 긴거 달아서 좀 포인트로 컬러를 살렸고요. 여기는 지금 데드스페이스 또 선반 살려가지고 여기 왜 우산이나 이런 것들 걸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수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때 마스크도 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열어볼게요. 선반을 넣어서 선반은 다 조절이 되고요.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선반 하나 빼시고 사용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전체 위에까지 다 신발장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하부는 또 다용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랍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신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양쪽에 수납장이 있는데 수납장이 지금 많이 저희가 늘어났잖아요. 확보가 되면서 이 공간을 확 비웠어요. 지금 하운드 체크로 저희가 벤치 만들었고요. 여기에 사이드 테이블도 하나 놔서 간단하게 이 선반 위에 키홀더나 뭐 디퓨저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드 테이블 뒤쪽 한 면에 일부를 지금 한 40cm 정도 되는데요. 이 공간을 지금 흑경으로 했어요. 그래서 D자로 세라믹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경이 들어가면 좀 비치면서 블랙톤이니까 이렇게 확 보이는 것도 아니면서 좀 고급스럽게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상부에 펜던트도 설치를 했더니 이 부분이 완전 포인트가 돼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 옆쪽에 있는 나머지 통도 수납장이에요. 신발장이고요. 이렇게 신발장이 한통 들어가서 네 가족이 수납을 쓰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여기 거울이 하나 있는데요. 도어 하나를 사용해서 전체 거울로 만들었고요. 심플하게 라인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가시면서 살짝 비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관 바닥 타일에서 전체 공용부까지 같은 타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살짝 지금 레벨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 복도가 나옵니다. 여기 현관 중문을 저희가 그냥 클리어한 유리로 했고요. 이 클리어 유리가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길게 디자인을 하면서 좀 이렇게 브론즈 컬러로 했어요. 그랬더니 요 손잡이가 굉장히 도어에 좀 무게감을 만들면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스윙 도어예요. 제가 또 반대로 열어볼게요. 요렇게
보통은 열어놓고 쓰실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공용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잔여 공간이고 또 정면으로 쭉 가면 이제 공용부 거실, 뭐 다이닝 이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버퍼링 존인데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무슨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덜 답답하고 사실 이게 딱 일자로 이렇게 딱 꺾였다 그러면 되게 오피스 같을 것 같아요. 쫙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이 있는 게 들어와서 굉장히 곡선에 어떤 여유로움이 생기고 저희가 이런 곡선을 통해서 안쪽에서도 계속 벽면에 어떤 곡선의 디자인들을 연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예쁜 디스플레이 하나 했어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제작한 거예요. 곡선의 형태와 일직선의 형태로 해서 블랙으로 만들고 위에다가 그레이색 항아리에 소재를 좀 꽂았는데 어떠세요? 여기가 워낙 또 밝은 톤인데 이렇게 좀 진한 톤에 이 소재 디스플레이가 좀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복도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쪽은 마스터존이에요. 마스터존 요 복도 쪽에 지금 김한기 작가님 거 작품 하나 설치했고요. 블루톤이 들어간 톤이 이 공간하고 되게 생기가 좀 있어 보이고요. 프레임 좀 우드로 해서 좀 따뜻하게 컬러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지금 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그림이 하나 설치될 예정인데 아직 지금 작가분이 전시 중이어서 작품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다겸 작가님의 좀 꽃그림이 막 들어간 굉장히 화사한 작품이 하나 여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좀 화이트 톤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하지만 좀 심플한 디자인을 하시고 싶다고 해서 벽면을 전체 발페인트를 했는데 여기 발페인트가 솔직히 영상에서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발페인트로 좀 안 보이죠. 이 발페인트 텍스처가 굉장히 약하고요. 컬러가 약간 베이지한 톤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발페인트가 요즘 유행이기는 한데 너무 또 패턴이 많이 들어가면 또 질릴 수도 있고 컬러에 따라 좀 느낌이 다른데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패턴이 살짝 나오니까 훨씬 이게 좀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환하고 넓죠. 거실 쪽하고 다이닝 쪽에 오픈 테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 거실 쪽이나 다이닝 쪽은 좀 공간을 확보해서 안에서 외부의 좋은 뷰를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 확장을 했더니 공간이 너무 넓어지고 여유 있어져서 저희가 소파 배치나 이런 가구 배치를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이 나왔습니다. 소파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요즘에 이 부클레 원단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으시고 이 부클레 원단으로 저희 뭐 헤드도 만들고 가구 요즘 많이 제작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보풀이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일명 뭐 뽀글이 원단 이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보리로 밝게 이 원단 자체 어떤 느낌들 텍스처들을 살려서 소파를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지금 이 부클레 원단 밑으로는 가죽으로 해서 이 재료를 두 개를 믹스해서 썼고요. 디자인에 따라서 이 하부가 완전 막혀 있는 것과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오픈되면 조금 더 공간에 어떤 공간감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런 금속의 질감들이 좀 살아나니까 더 이렇게 소파의 어떤 질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파 이쪽으로 와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45도 방향을 좀 꺾었어요. 거실의 공간이 조금 사이즈가 돼서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마침 또 빛도 살짝 들어오네요.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죠. 지금 공간 전체를 좀 밝고 화사하게 그리고 또 뷰가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좀 밝은 소파 컬러를 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소파가 워낙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또 짙은 색보다 이렇게 밝게 부클레 원단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공간에 이 소파의 사이즈가 무게가 느껴진다기보다 좀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 겸한 트레이로 요 소파와 소파 사이에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우드톤으로 월러톤에 이 트레이가 들어가니까 요 화이트 좀 아이보리 요 컬러에
어떤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고객님들께서 뭐 그림이며 소품이며 정말 굉장히 두 부부가 이제 즐기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저희와 의논하시고 구매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랑아리가 하나 여기에 또 배치되니까 우아한 느낌까지 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트레이에 들어간 컬러처럼 이 가운데도 원형 테이블 두 개를 지금 레이어드해서 놨는데요. 좀 사이즈가 다른 거를 레이어드했어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도 사실 이동하실 수 있어요. 뭐 이쪽으로 옮기고 왼쪽으로 옮기고 편하신 위치에 따라서 옮기실 수 있고요. 그냥 이 컬러들이 트레이 컬러랑 좀 월러톤이 들어가니까 훨씬 이 전체적인 좀 크림 아이보리 톤의 어떤 소파를 더 이렇게 잡아주면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파를 지금 이렇게 모듈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이 사이에다 모듈을 또 하나 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 소파의 이제 좀 장점은 원하는 대로 좀 변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사이드 테이블로 붙여놨지만 이런 것도 떼실 수 있고 또 사이에 하나 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디자인들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모듈 소파가 좀 요즘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거실 지금 소파하고 지금 맞은편에 지금 라운지 체어 하나 두었는데요.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코발트 중에서도 좀 야광기가 많이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확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다이닝 체어에도 이런 컬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포인트 컬러가 하나 들어가니까 굉장히 공간이 세련된 느낌이 나면서 이 컬러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여기 복도서부터 현관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공용부가 다 이제 회색 1200에 600짜리 타일이에요. 또 이렇게 대리석 패턴이 살짝 하얀색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바닥이 이제 다 타일이다 보니까 소파존에 사실 이렇게 카펫을 설치를 안 하면 조금 차가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펫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이렇게 바닥에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시공을 했을 땐 저희가 카펫을 좀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펫 설치를 했고요. 뭐 여기에 이렇게 코발트 컬러에 굉장히 진한 컬러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크림 아이보리의 따뜻한 컬러도 있어서 이 컬러들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컬러를 좀 선택했어요. 살짝 그레이하고 브라운하고 섞인 컬러들을 넣어서 그 실 컬러로 해서 좀 카펫을 만들었는데요. 피디님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그냥 평범한 카펫처럼 지금 보이시죠?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카펫이 잘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카펫이 또 나옵니다. 근데 컬러가 달라졌어요. 패턴이 들어간 컬러 스트라이프로 초콜릿 컬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마치 지금 소파 뒤쪽에는 다른 카펫을 저희가 설치한 것 같은 어떤 느낌인데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를 놔도 되지만 연결감 있게 같은 컬러지만 좀 여기는 진하게 해서 이 공간이 조금 이렇게 컨트라스트 있게 좀 만들었고요. 여기 지금 이 소파 뒤쪽으로 같은 부클레 원단으로 벤치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완전 또 뷰 맛집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뷰 맛집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정말 남산 뷰까지 해가지고 전체 막 산도 보이고 너무너무 멋져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책도 보시고 좀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소파를 일부러 여기에 배치했습니다. 여기 위에 천장 한번 보시면 천장은 지금 심플하게 몰딩 없이 무몰딩으로 오물 천장 만들었고요. 센터에 슬링팬 하나 설치했는데 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거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화이트도 사실 솔직히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투명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가벼운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라이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포인트가 되면서 좀 모던한데 세련된 슬링팬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여기 TV월인데요. TV월이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이 복도 쪽으로 들어오면서 코너를 저희가 살짝 곡선을 줘서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 지금 곡선으로 다 월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조형미 같은 게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쫙 와보시면요. 이렇게 같은 웨이브가 연결됩니다. 마치 이렇게 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TV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 나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곡선미로 TV 월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공간이 있어서 같은 곡선의 기둥을 하나 또 만들어서 여기에 선반을 넣었어요. 포인트로.
그래서 이 금속 선반 밑으로 서랍장 하나 넣었고요. 저희 아까 안쪽에서 그 소파 옆에 트레이에 사용했던 그런 무늬목 짙은 월넛 컬러로 해서 이렇게 서랍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또 이렇게 비웠어요. 사실 이런 오픈된 공간들이 있을 때좀 공간감 같은 것도 느껴지거든요. 좀 이렇게 비워두신 채로 오픈돼도 이 공간이 충분히 멋있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 바닥 한번 보시면 바닥에 지금 전체, 지금 블랙 세라믹으로 이 단을 높여서 만들었거든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곡선의 웨이브가 바닥 라인에서도 블랙 세라믹하고 이렇게 되게 컨트라스트 있게 보이니까 그런 라인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컬러는 심플하지만 이 곡선의 미가 아주 돋보이는 아트월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다가 그냥 가볍게 포인트 들어간 블루 컬러들이 조금 많아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액자 디스플레이 하나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설치했습니다. 여기가 외부로 나가면 외부 테라스예요. 한번 제가 열고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나와 보시죠.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어디 라운지에 가서 라운지 테라스에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지금 조금 바람이 여기가 고층이어가지고 세기는 한데 너무 좋아요. 그냥 오픈돼 버리니까 여기 밤에 야경도 정말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테이블 놓고 그냥 잠깐 바람 쐬는 그런 용도로 이 테라스를 좀 활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존, 이 소파 옆쪽에 다이닝 공간입니다. 거실처럼 여기가 다 테라스였어요. 발코니여서 거기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닝 공간을 이렇게 넓게 확보할 수 있었고요. 다이닝 테이블은 타원형으로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테이블인데요. 지금 2000에 1200 사이즈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타원형이다 보니까 그 사이즈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소파도 좀 크고 아일랜드도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곡선이 들어간 이런 테이블들 통해서 이렇게 동선이나 이동된 어떤 공간들의 조금 부드러움이 나오기를 좀 원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타원형으로 테이블 제작을 했고요. 아까 이제 아트월 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곡선이 많이 들어간 곡선의 미가 나타난 아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어떤 디자인으로 선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맞춰서 좀 의자도 이렇게 곡선이 들어간 것들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블루, 화이트, 블루, 약간 그린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다양한 컬러들 의자들을 좀 믹스해서 배치하시길 고객님께서 원하셨고요. 저희가 아까 거실에서 포인트로 사용했던 그 블루 컬러를 다이닝 테이블에도 좀 넣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제품 굉장히 설명 자주 드리게 되는데 사실 자주 드릴 수 없는 조명인데 요즘 이상하게 이 조명을 많이 저희가 설치하게 되네요. 루이스 폴센의 아티초크 조명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루이스 폴센 아티초크 조명을 언박싱까지 했었는데요. 같은 아티초크지만 좀 컬러나 재질이 다른 요번에 이 조명을 또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요거는 지금 쿠퍼라는 디자인인데 약간 오렌지 톤도 보이면서 약간 구릿빛도 나는 그런 게 이렇게 약간 빛에 따라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막 변해요. 그래서 금속이고요. 여기 불 한번 켜주세요. 조명 불을 켜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밤에 켜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은은하면서 고급스럽거든요. 조금 아티초코 중에서도 이 컬러가 다른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다른데 고객님께서 처음부터 딱 설계를 시작할 때이 아티초코 조명을 설치하시고 싶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블루 컬러를 넣었는데 좀 따뜻한 톤의 이좀 보색되는 컬러로 이 쿠퍼 제품을 선택하셔서 설치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확장된 부분에 벽이 생기면서 여기에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수납장으로 살렸거든요. 근데 이 수납장 밑에 보시면 밑이 떠 있죠. 예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가 어떤 데인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설명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좀 로봇 청소기가 많이 좀 유행이 되면서 설치 굉장히 많이 하고들 계세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는 집을 요즘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 몸체 때문에 사실은 사이즈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닫으면 로봇 청소기가 이제 나와서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항상 이렇게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출입구를 열어줘야 돼서 아래를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여기 또한 군데 설명드리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아까 소파 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주보고 지금 외부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저 아까 거실 쪽에 있었던 데보다 조금 넓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테라스 공간 작은 화단도 좀 만들었어요. 여기가 조금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테이블만 놓기엔 조금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갈하고 금속으로 작은 화단을 넣어서 조명도 넣고 여기에 화분도 하나 넣어서 그런 디스플레이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런 공간이 들어가니까 훨씬 좀 테라스 같은 느낌이 나고요. 여기 그냥 한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그냥 의자 하나 배치했어요. 뭐차한잔 마시고 뭐 전화 받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지금 하늘에 구름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구름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아서 보는데 굉장히 이 공간이 이렇게 기분 전환하는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도미노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다이닝 테이블이 발코니가 확장되면서 좀 이동이 됐잖아요. 그 이동된 만큼 저희가 아일랜드 테이블 주방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즈들이 지금 확장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와 큰 기역자 주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사실 공간이 완전 구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아일랜드가 지금 3,800에 1,200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cm 부족한 4m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지금 사실 저희가 상담을 회의실에서 할때 미팅하면서 아일랜드 사이즈를 설명드리면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저희 이제 미팅룸에 있는 테이블이 2m짜리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의 두 배예요. 그러면 깜짝들 놀라세요. 그렇게 커요, 아일랜드가. 사실 보시기만 해도 여기가 얼마나 수납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요. 전체 좀 다크 그레이 톤에 세라믹으로 지금 상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좀 그레이 톤이지만 연한 그레이 톤이어서 조금 진하게, 진한 컬러로 해서 세라믹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금 뭐 저희 블루 컬러나 이런 컬러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컬러들을 조금 잡아주면서 공간이 좀 안정감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인덕션 싱크볼은 여기 고객님의 어떤 편리한 동선에 맞춰서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저희가 요번에 이 인덕션의 후드를 또 새로운 후드를 하나 설치할 예정이에요. 아직 지금 들어오질 않아서 이제 입고가 돼서 이제 뭐 현장으로 들어온다는데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정에 지금 오물 천정이 지금 열려져 있는데 저희가 이 안에 후드를 넣어서 이 후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후드예요. 그래서 팔맥의 레반트라는 후드인데 인덕션 바로 위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화이트 제품인데 원하시면 내려서 후드를 사용하시고 천장에 완전히 매립은 안 되지만 후드가 위로 올라가서 이 아일랜드에서 뭐 거실 쪽을 보는 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선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덕션 합으로 이렇게 서랍 넣었고요. 여기 아래로 냄비나 이런 것들 후라이팬이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랍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열려서요. 양념장인 거 아시죠? 여기다 놓으시고 이제 음식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싱크볼 설치했고요. 여기 이제 야채 씻는 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시고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시면 여기에서 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도 되게 편하시고 디자인이 예뻐서 요즘에 이 한스그로의 제품 요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 안에 밥통 이제 인출하는 선반 넣어서 또 아래로는 작은 선반으로 또 넣으실 수 있는 수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싱크볼 앞쪽에 카펫 하나 저희가 또 디자인했거든요. 이 집에 좀 포인트로 들어간 그레이 컬러와 블루 컬러로 해서 양쪽을 곡선을 넣어서 카펫을 길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요 뒤가 사실 뒷주방이지만 이렇게 포인트 카펫을 하나 설치해서 훨씬 공간이 좀 생기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옆쪽으로 냉장고 설치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기역자 전체로 싱크대에 지금 웜 베이지 톤으로 컬러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인데, 요 냉장고도 지금 베이지 톤이라고 해요. 약간 금속 느낌의 베이지 톤이 나니까 굉장히 따뜻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 굉장히 핫한 제품이죠? 이렇게 해서 터치해서 열리고요. 3개 정도는 필요하시다고 해서 3칸을 넣었어요. 이쪽 코너에 코너장이 있는데요. 손잡이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문이 또 열립니다. 팬트리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팬트리장 거의 100% 만드는데요. 좀 코너를 활용해서 팬트리장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 전체가 상판까지 만드니까 뭐 위에서 물건 이렇게 내리고 요 선반이 하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강조해요. 꼭 이거 만드셔야 된다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선반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다용도로 하실 수 있는 선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부도 이렇게 선반을 활용해서 기역자 선반하고 조절 선반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좀 용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여기까지 정말 길죠? 제가 걸어와도 조금 거리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테라스 나갔던 그쪽 벽면이고요. 거기도 코너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저희 코너로 해서 곡선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납장이 워낙 또 많기도 하고 또 전체가 여기까지 다 수납이 돼버리면 지금 너무 좀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테라스도 있지만 그래서 오픈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하부에는 와인 셀러 빌트인 했고요. 그리고 옆에 하부에는 용품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랍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아일랜드가 워낙 넓어도 이렇게 자잘한 어떤 뭐 소형 가전들 또 사용하시는 코너가 따로 있는 게 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커피 머신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또 여기는 와인렉도 곧 설치 예정이거든요. 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놓고 쓰실 수 있도록 전체 세라믹으로 해서 선반, 오픈 선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리프트 도어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사실 여기 오픈 주방이 커피 머신 놓고 또 에어프라이어 놓고 그러면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따로 보관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출형 선반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작은 선반 만들었고요. 지금 서랍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리도구 이렇게 수납함 만드는 거는 많이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서랍들이 많으니까 수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오픈장으로 해서 안에 내부에 이런 선반들 이렇게 만들어서 다용도 수납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터치형으로 해서 여기도 손잡이가 하나 있네요. 열어볼게요. 김치 냉장고예요. 저희가 촬영하다 먹는 음료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어 부착형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여기도 또 손잡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윙도어 만드는데 좀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왔다 갔다 하기 좀 편하게. 네, 들어오시면 여기는 원래 다용도실 자리예요. 다용도실이 뷰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저쪽 산이 그냥 눈앞에 완전히 펼쳐졌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가 뭐 작은 기역자로 해서 가스쿡탑 하나 설치했고요. 여기는 싱크볼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살짝 지금 조금 단열이나 이런 게좀 필요해서 벽을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선반처럼 하나 만들었더니 저는 이런 선반 조금 좋아요. 이렇게 화분 제가 살짝 올려놨는데 이런 선반이 좀 여유 있게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지금 커튼은 아예 설치하지 않았어요. 여기 위에 빨래대 등에 설치했다 보니까 그냥 뭐 사실 여기 커튼 칠 일은 거의 없어서 저쪽에 이제 코너에 집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 다용도실이니까 오픈해서 사용하고요. 여기 세탁기 상하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인출되는 서랍인데요.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휴지통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크게 제작했습니다. 깊이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다용도실이 좁던 넓던 좀 휴지통, 재활용통 이런 것들 놓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늘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싱크대에다가 좀 매립해서 좀안 보이고 좀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훨씬 공간 안에서 깨끗하게 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게스트 욕실입니다. 게스트 욕실에 문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도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마스터 존으로 들어가는 복도 안쪽에 도어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복도 바깥으로 뺐어요. 게스트들이 와서 좀 욕실을 사용할 때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쪽 바깥쪽에 있는 게 사용하시기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꿨고, 이 도어를 바꿈으로 해서 안에 내부의 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에 문선이 없어요. 문 프레임이 없거든요. 손잡이는 안에서 잠금이 돼야 돼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 손잡이만 좀 없었으면 완전히 도어처럼 안 보일 텐데, 여기를 벽면을 그냥 깨끗하게 같이 벽하고 마감하면서 발페인트로 문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손잡이가 있지만 깨끗하게 벽이, 이렇게 벽면이 연결이 되죠.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네, 욕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세면대 하나, 변기 하나 있는데, 지금 문의 위치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세면대가 지금 바로 보이면서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뷰는 지금 좋아졌고, 도어의 위치에 따라서 문을 닫았을 때도 훨씬 이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면에 세면대가 들어갔고요. 바닥은 벽바닥을 다 같은 타일을 사용했는데, 좀 밝은 베이지 톤에 그레이 패턴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우면서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세면대도 지금 밝은 베이지 톤의 하부장하고 이 세면대 상판도 벽 타일하고 비슷한 그레이에 베이지 섞인 컬러로 해서 세라믹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언더로 매립볼 했고요. 여기 세면대 거울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역자로 거울을 만들었는데요. 뭐 특별한 프레임 없이 양쪽으로 후면 간접 넣고 그냥 심플하게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간이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이네요. 보통은 뭐 정면 전체에 넣던가, 뭐 지금 변기 옆쪽으로 이벽면 같은 경우는 액자 설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요번에 기역자로 해보니까 이 좁은 욕실이 굉장히 넓어 보이면서 또 확장돼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또 심플한 벽등 하나 설치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따로따로인데 두 개를 저희가 붙여서 시공을 한 거예요. 눈 사람 같죠? 근데 약간 아이보리에 그레이색 유리가 이렇게 비침이 있어서 요 벽면 타일하고 매칭이 굉장히 좋고요. 요 심플한 거울 프레임하고 이 벽등의 포인트 조명이 굉장히 근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마스터존 도어인데요. 양문형 스윙 도어로 제작을 했고요. 지금 양쪽으로는 템바보드 라인을 넣었고요. 가운데는 브론즈 컬러의 금속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안으로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가 마스터존 복도인데, 왼쪽으로 가면 부부 침실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드레스. 또 앞쪽은 서재입니다. 이 마스터존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저희가 좀 구조 변경이 많이 됐어요. 사실 이 스윙 도어가 이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던 위치였는데, 저희가 위치를 완전히 바깥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이 공용부의 복도가 조금 저희가 만들어지면서 이 침실의 도어 위치가 안쪽에 있던 거를 바깥쪽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서재가 생겼거든요. 이 공간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벽면 한번 봐주세요. 이 공용부에 있는 큰 벽면 한쪽에 저희가 세계 지도 액자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다녀오신 나라의 기념품으로 산 마그넷을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네, 당연히 이 세계 지도 벽지가 자석 처리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냉장고 같은 데 많이 붙였는데, 이런 보드에 이렇게 붙이니까 딱볼때 어느 나라 갔다 왔는지도 지금 기억도 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정면에 보이는 서재 먼저 설명드릴게요. 사실 서재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침실의 도어의 위치를 바꾼 거거든요.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는 침실 도어가 저 안쪽에 있었고요. 저희가 서재로 만든 공간이 그냥 복도였어요. 저희가 복도를 앞으로 빼면서 도어가 지금 저희 전실 복도로 나가고 이렇게 공간이 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서재가 하나 생겼어요. 사실 저희가 공간을 만들다 보면 남편분이나 이런 서재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방저방 다 여러 가지 공간들을 쓰다 보면. 그래서 항상 좀 데드스페이스 공간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면에서 들어오면서 여기가 또 벽처럼 보이면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클리어 유리로 깨끗하게 지금 도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마스터존 스윙 도어에 들어간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거는 우드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드로 해서 손잡이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안에 들어오면 작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아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벽면 안에는 또 서재의 느낌 또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패널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 무늬모 컬러에 플룸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게 컬러를 넣었고요. 지금 기역자 책상을 좀 배치하면서 여기가 이제 데스크탑 놓으시고 쓰실 공간이고 여기는 서랍이나 이런 장들을 만들면서 좀 다양한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컬러도 지금 투톤으로 해서 지금 가죽으로 랩핑을 하고 요 뒤에는 블랙 무늬목을 써서 투톤으로 좀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한 공간인데 디자인이 멋있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또 브라운 톤이 오면 조금 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는 밝게 뺐어요. 왜냐하면 정면에서도 보이는 공간이라 답답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베이지 톤으로 하부장과 상부장을 제작했습니다. 상부장은 좀 위에는 지금 도어를 달아서 수문 수납을 했는데요. 열면은 책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했습니다. 이 상부장하고 연결되는 선반을 2단 설치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액자 디스플레이도 하시고 뭐 쓰시던 책이나 이런 것들 꽂을 수 있도록 이중 선반을 했습니다. 이 선반 밑에도 좀 라이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작은 지금 오피스인데 너무 쓸모있게 이 공간 안에서 최대한 수납과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스터존 침실을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고 좀 벽지하고 비슷한 컬러로 해서 맞췄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공간이 좀 복잡하고 답답한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 침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실이 좀 주무시고 좀 편히 쉬셔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좀 원목마루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 워시 원목마루를 시공을 했고요. 지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부부 침실 사이즈가 꽤 사이즈가 커요. 좀이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납이나 활용도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앞에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사실은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 이 바닥도 보시면 이쪽은 지금 타일로 했어요. 이전에 여기 집을 좀 보러 오셨을 때 여기가 워낙 채광이 좋다 보니까 그 채광 때문에 색이 조금 변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런 색변이 없게 우리가 타일로 하자.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여기는 테라스 같은 느낌처럼 이 공간을 특별하게 바닥을 좀 재료를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 와보시면 라운지 체어 두개 배치했고요. 저녁에 외부 보면서 차 한잔 하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전체 웨인스코트 몰딩이 들어가 있어서 도어에도 그런 디자인을 넣었고요. 이렇게 열면 실외기실이에요. 사실 이제 침실 발코니나 뭐 이런 데 테라스에 실외기실이 많이 있어서 발코니를 확장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여긴 또뭐 소음에 이렇게 민감하시진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앞에다 도어를 하나 부착하고 이 안쪽에 실외기실 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수납장이 하나 있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거 기둥은 이제 저희가 철거할 수 없는 벽이어서 그대로 기둥을 살리고 웨인스코트 몰딩으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쑥 들어오면 요 공간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래도 수납장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납장 만들었거든요.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냥 앵글 선반 제작으로 해서 좀 러프한 수납들 여기다 넣으실 수 있도록 수납 만들었습니다.
고객님은 그래도 클래식한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부부 침실은 좀 클래식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벽면 전체 침실 안쪽은 웨인스코트 작업을 했거든요. 양쪽으로 침대 헤드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라인 작업을 했고요. 또 침실이다 보니까 좀 골드톤도 살짝 들어가면 좋겠다. 서로 협의가 돼서 양쪽 벽등하고 뭐 손잡이나 이런 것들 골드 포인트를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등이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웨인스코트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벽등이 하나 딱 들어가 줘야 되는 느낌? 침대 헤드 어떠세요? 굉장히 크죠? 이렇게 양쪽으로 디귿자형으로 해서 살짝 곡선을 주면서 지금 버튼다운 헤드를 제작을 했거든요. 약간 퍼플 핑크 톤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나고요. 침대에 좀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납니다. 침대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사이드 테이블을 저희가 막 사각으로 만들기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형으로 좀 이동하실 수 있는 움직이는 사이드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좀 곡선이 들어가니까 편안하고 이렇게 하부는 월넛에 상부는 세라믹을 써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침대 옆쪽에 이 오픈 수납장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좀폭 좁은 수납장을 만들었는데 이폭 좁은 수납장이 또 이유가 있어요. 이따 설명드리고 하부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침실에서 보시는 책들을 넣으셔도 되고 좀 작은 수납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상하로 수납장을 만들었고요. 이 오픈된 공간은 대리석 필름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된 공간이 좀 밝게 들어가니까 이 공간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짠! 그냥 붙박이장이 아니고요. 워킹 클로젯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옆에 사이드 장에서 설명드린 게왜 여기가 지금 폭좁은 수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가 원래 이렇게 붙박이장만 쫙 들어가 있는 한 면에 그렇게 수납장을 짜는 곳인데 좀 수납장 부족하다고 하셔서 짧게라도 기역자 워킹 클로젯을 만들기로 해서 이 장을 좀 앞으로 뺀 거예요. 워낙 이 와이드가 또 확보가 되고 저희가 발코니로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간에 여유가 생겨서 워킹 클로젯을 만들었습니다. 안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짧아요. 그래도 이 기역자 한 면이 생기는 게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열었을 때좀 공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붙박이장 딱 여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로 해서 워킹 클로젯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도 역시 저희가 데드 스페이스 공간을 살려서 폭 좁은 수납장 만들었는데 이런 선반들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뭐 스카프나 이런 것들 거실 수 있도록 작은 수납장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좀또 스페셜한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안마체어 존입니다. 사실은 발코니 앞쪽에다 놓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여기가 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요 공간 안에다가 좀 뷰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만 놓으시고 안마체어를 배치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마체어 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프레임 보시면 아치로 살짝 해서 안에 공간을 더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컬러 보이시나요? 저희 침대 헤드에 사용했던 약간 핑크 퍼플 컬러를 여기에도 살짝 사용해서 공간에 컬러를 좀 연결되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웨인스코트 작업을 했거든요. 웨인스코트 그 몰딩은 그레이색으로 하면서 이게 액자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시기에도 아시겠죠? 얼마나 부부 애가 좋으신지. 지금 최근에 리마인드 웨딩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액자가 지금 이 벽면에 디스플레이 됐습니다. 여기 침대 마주보는 벽 쪽에 TV 배치했는데, 뭐, TV 벽이 사실 넓지 않아서 바로 옆에 또 도어도 있고 이래서 아주 간단하게 AV 장을 하나 제작을 했고요. 침대에서 누워서 보시는 거다 보니까 이 높이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래는 다양한 수납하실 수 있도록 그냥 서랍으로 크게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문에서 들어온 입구에 바로 있는 가구여서 이 양쪽을 곡선 처리를 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부는 그레이 톤의 손잡이, 골드로 사용했고요. 위에는 세라믹 대리석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나오는데요. 이 폭이 조금 좁다 보니까 이런 데가 각이 지면
뭐 부딪힌다기보단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곡선 처리했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곡선에 주는 효과들이 굉장히 크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좀 들어와 보세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미로같이 일자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공간이 아니어서 저희도 여기 설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벌써 면이 들어오는 복도에서 이렇게 꺾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공간이 원래는 워킹 클로젯이었어요. 워킹 클로젯을 없애고 저희가 애프터로 지금 그냥 벽 모양 생긴 대로 장들을 지금 다 하나씩 제작을 한 거예요. 들어오는 바로 처음부터 스타일러 매립했고요. 이쪽에 이제 붙박이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장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시죠? 여기 사선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다 살렸어요. 니트든지 바지든지 이런 것들 긁혀서 넣으실 수 있도록 선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또 수납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하 제일 많이 쓰시는 상하봉 설치해서 수납장 만들었고요. 여기가 벽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거울로 데코레이션이 들어가니까 이 공간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지고요. 지금 아래 위로 곡선 넣은 골드 금속을 써서 좀 예쁜 전신 거울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곳에 장 하나, 쇼케이스 장 하나 넣었는데 이 장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서랍장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드레스룸에. 그래서 이 욕실 들어가는 이 입구의 폭을 최소한으로 해서 여기에 서랍장 하나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세사리나 양말이나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는 서랍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잡이 이렇게 골드로, 붙박이장 이런 데들 다 골드 손잡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최대한 벽면의 모양에 맞춰서 좀 제작했고요. 입으실 옷들 이런 것들 걸어 두시는 용도로 쓰신다고 해서 여기 오픈했습니다. 하부는 이렇게 서랍 넣어서 수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한 공간을 파우더로 했어요. 지금 욕실에서 나와서 바로 있는 공간이고 적은 사이즈지만 아주 알차게 들어간 파우더 같아요. 그래서 정면에다가 라이팅 들어간 거울 설치하니까 이거 답답하지 않죠. 그리고 이 옆에도 이렇게 화장품 수납하실 수 있도록 수문 수납 해드리고 안에 콘센트 했습니다. 여기도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 공간 최대한 모양을 맞춰서 수납장을 제작했습니다. 수틀도 그냥 원형이 좋겠더라고요. 그냥 심플한 원형으로 해서 불편하시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 수틀 배치했고요. 여기 이렇게 서랍장 하나 넣었고 여기 수틀 집어넣는 안쪽에도 저희 수납장 있어요. 최대한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가 이 드레스룸이 사실 저희가 설계할 때도 굉장히 힘은 들었지만 만들고 나니까 고객님들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좀 워낙 각이 많아서 이각 저각이 많아서 좀 모양이 그렇다 보니까 손잡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 좀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마스터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욕실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죠. 여기 욕실도 저희 드레스룸처럼 좀 다각형의 구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발코니가 있던 걸 확장을 해서 굉장히 공간이 좀 넓어졌습니다. 여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원래 발코니였는데 발코니를 확장해서 이 욕조를 배치했거든요. 이렇게 욕실에 창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팬을 틀어도 완전히 환기가 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여서 이 발코니를 확장한 거는 기능적으로도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발코니가 확장돼서 이거 욕조가 딱 들어가니까 이 공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레벨까지 딱 올려서 조금 분리되게 공간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창턱 밑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적을 쌓아서 선반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도 보완을 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디퓨저나 뭐 사용하시는 바디 용품들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욕조, 노출 욕조 배치하기엔 충분했고요. 뭐 저 안쪽으로 조그만 사이드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정면에 들어오면서 세면대장을 만들었고요. 이 세면대 바로 옆으로 조적을 쌓아서 이 벽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벽을 만들어서 이 카운터에 들어가는 벽면이 생기니까 수건거리도 설치할 수 있고요. 훨씬 이 공간도 좀 안정감 있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벽하고 바닥 타일을 전체 다 대리석 타일로 했는데 조금 화려한 패턴의 대리석 타일을 썼어요. 지금 침실 쪽에서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나오다 보니까 그 클래식한 느낌을 좀 연결하는 타일의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요 세면대
코너를 곡선으로 처리를 해서 세면대를 짰는데, 저쪽에 변기존 있는 쪽하고 사실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카운터를 만들 수 있지만, 요 정도에서 그냥 세면볼 하나만 필요하시다 해서 하나만 넣고 하부의 수납을 좀 알차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어 보여 드릴게요. 여기 언더볼이 있는 쪽에는 수납을 완전히 사용하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고기도 저희가 이렇게 타공을 해서 최대한 수납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관이 지나가는 그 부분을 이렇게 D귿자로 해서 칸을 막아서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에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서랍이. 그래서 다용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완전히 꽉찬 수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 장 컬러하고 같은 컬러를 지금 바디를 사용했거든요. 베이지, 그레이 톤의 장 컬러를 했고, 여기에 골드 손잡이 달아서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 거울은 지금 저희가 두 개로 설치하면서 골드 금속 얇은 골드 금속 사용해서 코너만 이렇게 곡선을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디자인이 굉장히 좀 다르죠. 그리고 이 거울 위쪽으로 라이팅 두 개씩 넣어줬고요. 그 밑으로 수전 설치했는데요. 골드라서 심플하지만 좀 럭셔리한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 반대편에 양쪽 코너를 곡선으로 처리하면서 수납장 배치했는데, 좀폭 좁은 선반장이거든요. 위 안에다가 타월 같은 거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월이 좀 노출되면 편리하게 쓸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깨끗해 보이긴 하잖아요. 바로 열어서 사용하면 되시니까.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보이니까 이 공간이 훨씬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넣으시고 싶은 뭐 액자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비워서 액자 하나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꽃이나 뭐 디퓨저나 이런 것들 여기에 디스플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변기존, 샤워존인데, 저희가 여기 벽을 세워서 아예 파티션을 만들었고요. 요즘에는 변기존에 부스를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는 또 부스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시고, 사실 이 파티션이 처지면서 깊이 변기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굳이 이 앞에 도어는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냥 오픈은 했습니다. 그래서 변기 뒤쪽으로도 턱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타일 턱을 하나 만들었고요. 요 상부로 이렇게 오픈장 만들어서 휴지나 이런 것도 넣으실 수 있는 수납 플립장 하나 제작했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골드 프레임, 좀 손잡이 이런 것들 넣으면서 로맨틱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샤워부스 요 깊이도 꽤 있어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 샤워기 부착한 요 공간에 벤치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벤치 만들면서 그 옆으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여기에 샤워 용품들 디스플레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사용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면도 할수 있는 거울 필요하시다 해서 살짝 조그맣게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까지 지금 벽 대리석 타일로 해서 마감을 했고요. 바닥은 컬러를 좀 다르게 했거든요. 벽면에 들어간 좀웜 그레이 톤으로 해서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좀 아무래도 미끄러지지 않은 게 중요하니까 샤워부스 안에서 기능적으로, 그래서 안전하게 그레이 색으로 시공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왼편으로 있는 이 복도의 요 시작서부터가 자녀들 존입니다. 저 안쪽에 있는 방이 첫째, 요 방이 둘째 방이거든요. 근데 구조 변경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바뀌었는데, 도면 보시면 지금 첫째 방이 워낙 컸어요, 방 사이즈가. 그래서 그 방을 조금 잘라서 지금 동생의 드레스룸으로 줬고요. 또이 복도로 양보를 해서 방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에 있는 공간의 수납이나 이런 공간들이 나왔어요. 먼저 둘째 아들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오시면서 공용보 타일에서 원목마루로 컬러를 바꿨고요. 원목마루 좀 짙은 원러톤에 지금 옹이가 많이 들어간 좀 러프한 원목마루 선택했습니다. 두분다다 아들이거든요. 저희가 둘째 방인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방입니다.
약간 그런 방 같죠? 학생방 같지도 않으면서. 여기 파티션 보이시죠? 여기가 침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책상도 또 필요하고, 뭐 드레스룸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공간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렇게 파티션으로 해서 침실 공간과 또이 책상 공간을 분리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 지금 서랍 보이시죠? 이 수납장 굉장히 중요하게 또 고객님 생각하셔서 정말 남기지 않고 모든 공간들 이렇게 수납으로 활용해가지고 장을 짰습니다. 좀 심플하게 라인으로 뭐 서랍으로 보이시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도 서랍이 있고 지금 이 옆면에도 제가 들어가 볼게요. 서랍이 있어요. 그래서 숨은 서랍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 정말 침대입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이렇게 파티션 옆쪽으로 바로 붙여서 했고요. 여기는 드나들 수 있는 이 복도를 아주 좁게 최소한의 간격으로 배치를 했어야 돼요. 사실 중간에 파티션을 놓고 이 매트리스를 배치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래도 좁은 통로에 하나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에도 여유가 있고 사용하실 때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베개, 침장 이렇게 배치하니까 사실 이 파티션이 있어서 완전히 창문 쪽이 오픈되지 않으면서 조금 되게 숙면할 것 같아요. 잠잘올것 같지 않나요? 아늑한 느낌이 납니다. 이 파티션의 높이는 지금 한110 정도 돼요. 들어와서 정면에 사실 파티션이 서서 좀 걱정을 했지만 답답하거나 좀 무게감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의자는 지금 안 들어왔는데 지금 컬러도 투톤으로 했어요. 좀연 그레이 톤에 좀 시크한 컬러를 써서 하부에 이렇게 수납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무용품들 이제 배치하실 수 있도록 서랍장이랑 수납장을 만들었고요. 요 수납장하고 책상의 레벨을 다운하고 업을 해서 요 레벨감도 좀 디자인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같이 가면 또 넓게 책상을 쓸수 있는 어떤 그 기능도 있지만 또 이렇게 레벨을 낮췄을 때는 또 집중해서 데스크로 쓰면서 여기에는 뭐 쓰시던 책이나 여러 가지들 올려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서브 테이블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정면에서 들어오면서 파티션이 있다 보니까 좀 그게 시각적으로 공간에 어떤 장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크게 곡선 처리를 하면서 디자인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컬러는 투 컬러가 들어가서 또 무늬목하고 이렇게 단색, 솔리드 컬러하고 매치가 되니까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책상 높이 7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았을 때 사실 침대가 완전히 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시선 높이가 또 괜찮아요. 이 턱이 서로 커버가 되니까 안정감 있고 아주 기능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반을 책상과 같은 컬러를 쓰면서 여기 선반 하부에다가 램프 넣어서 좀 디자인적으로 기능과 디자인을 더했고요. 파이프 블랙 컬러로 하면서 포인트 주면서 이 선반의 디자인들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책장이에요. 좀 성인이고 사회인이 되다 보니까 책이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도 보시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오픈되지 않게 좀 숨은 수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여기 이제 숨은 장으로 책장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자녀방에는 사실 전동을 잘 사용하진 않는데요. 지금 파티션이 있어서 좀 침실이 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좀 누웠을 때이 침대에서 스크린을 오르고 내리는 게좀 불편하실 것 같다고 특별히 이렇게 또 전동 스크린을 자녀방에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체 내렸을 때벽 컬러하고 같은 그레이 톤의 스크린이 딱 들어가니까 사실 월 같지 않나요? 주무실 때도 좋으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조금 안정감 있게 뭔가 집중해서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스크린 내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얇은 프레임으로 해서 전신 거울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짠! 거울이 움직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드레스룸입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가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방 입구에서 설명드렸던 형의 방을 잘라서 만든 드레스룸이에요. 이 방에도 이제 드레스가 필요한데, 붙박이장 하나보다는 좀 이렇게 행거, 오픈 행거 형태로 조금 만들기를 원하셔서 드레스룸을 만들었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마주보고 병렬형으로 오픈 행거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또 창문이 있어요. 드레스룸 먼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이창 환기하시고 그러시면 너무 쾌적한 드레스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행가의 높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절하실 수 있는데 여기도 조금 이렇게
막 걸 수 있는 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요거는 요청에 의해서 네 개 블랙으로 해서 훅을 설치를 했고요. 아래는 이제 요런 서랍장 두 군데 넣어서 다용도로 수납하실 수 있도록 서랍으로 만들었어요. 나오면서 이렇게 정면에서 옷 한번 볼 수 있도록 뭐 책상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한 곡선을 적용해서 심플하게 거울을 하나 시공을 했는데 공간이 좀 답답함을 이 거울을 통해서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 들어오면서 공동으로 쓰는 그냥 붙박이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벽면하고 가장 같은 컬러의 패트 마감으로 해서 그레이 톤으로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터치형으로 일부러 손잡이 없이 했어요. 벽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수납장에 깊이가 좀 있어서 이 선반을 조절하시면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집에 수납장이 많다는 거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수납장이 아무리 많이 제작해도 나중에 또 부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금 터치형으로 해서 같은 사이즈의 수납장들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번 첫째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오시면서 정면에 보이는 정면벽에다가 저희가 침대에도 길게 배치했는데요. 남자방 같다는 느낌 나시죠? 그래서 좀 심플하고 댄디한 느낌으로 했고요. 더블 침대를 배치를 하면서 이 사이드 테이블을 좀 넓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하지만 한쪽에만 사이드 테이블을 설치하면서 이 하부에는 이렇게 수납장, 서랍장을 4개 제작을 해서 좀 다용도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서랍장으로 제작을 했고요. 침대 헤드를 좀 그레이톤에 좀 심플한 컬러지만 좀 무게감 있는 컬러를 써서 이 공간의 전체에 좀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 테이블에 이 부분은 조금 평면으로 제작을 하고 침대 헤드 쪽만 지금 스트라이프를 조금 넣었어요. 또 그냥 일자로만 하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헤드 쪽만 그렇게 스트라이프를 넣었고요. 요 사이드 테이블 옆면 쪽으로 해서 저희 독서등 설치했는데 요즘에 독서등 저희가 설치 많이 하는데 좀 요번에 새로운 제품 하나 찾았어요. 이게 온오프만 되지 디머는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밝고 어둡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디머 기능이 있고요. 움직이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요것도 이렇게 온오프가 됩니다. 요즘에 충전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핸드폰서부터 뭐 헤드셋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핸드폰만 간단하게 충전하실 수 있도록 좀 심플하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 타공을 해서 이 가구 안쪽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충전하실 수 있도록 콘센트 매립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어요. 이 박스만큼.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수납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납 서랍을 만들었고요. 이 하부는 온전하게 서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드 테이블 옆에 이렇게 서랍장 있는 거 굉장히 편리하게 수납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상판을 블랙 세라믹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이 침대 헤드 컬러나 여기 들어간 저희 블랙 컬러의 이 독서등하고 컨센트 커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매칭이 되면서 훨씬 더 댄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침대 제작하면서 하부 이제 프레임도 다 제작을 하는데 보통은 그냥 원단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전체 다 수납장을 또 원하셔가지고 하부에 수납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서랍이 있어요. 굉장히 깊죠? 더블 침대여서 양쪽으로 서랍을 사용하니까 여기도 뭐 이 높이 정도면 그냥 여러 가지 수납하실 수 있는 충분한 서랍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실 때는 그냥 라인 같이 이게 서랍 같다고 생각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납 공간들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이드 테이블 옆쪽으로 가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크게 벽면을 곡선으로 처리하면서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라인이 나눠져 있네요. 이유가 있겠죠? 열었더니 깊이가 그래도 꽤 있는 그냥 선반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도 한번 열어볼게요. 짠! 냉장고예요.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좀 주방이 사실 이 복도 지나가지고 한참 가야 되니까 냉장고에 뭐 음료나 이런 것들 물이나 넣어놓으시고 쓰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지만 그래도 실속이 있네요. 여기 냉동고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닫으면 깨끗합니다.
이쪽에도 지금 옆에 있는 사이드 옆에 있는 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지금 페트 마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이 면을 먼저 좀 보시면 사이드 테이블 옆에 코너 장도 이렇게 곡선을 돌려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벽지 마감하는 공간을 이렇게 곡선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시크하고 댄디한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곡선이 들어간 느낌이 좀 플러스가 되니까 좀 딱딱하지 않은 좀 고급스러운 댄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워킹 클로젯입니다. 여기 원래 구조상 워킹 클로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만들었어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면서 한쪽 벽면이 좀 행거가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픈 선반으로 해서 뭐 바지나 니트나 이런 것들 이렇게 껴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좀 작은 기역자 형태로 상하 행거 설치하고 여기 하부에는 3단 서랍장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 도어 이쪽에다가 거울 지금 작은 거 하나 설치했고요. 요거는 이제 뭐 타이나 이런 스카프 같은 거 거실 수 있는 행거 하나 설치했습니다. 워킹 클로젯에서 나오면서 이쪽 지금 문으로 나가는 도어에 긴 타원형의 심플한 금속 전신 거울 설치했어요. 저희가 요 벽면 같은데 지금 다 곡선 들어갔잖아요. 그런 곡선들을 연결감 있게 아주 심플하게 제작했는데 이렇게 타원형 거울 들어가서 이 벽면이 또 되게 생기가 있고요. 나가면서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한번 싹 보고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도 적절한 자리에 잘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침대하고 마주보는 벽면에 책상, 책장, 이런 수납의 공간인데요. 뭐 의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PC 공간을 좀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다들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공부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테이블하고 PC 쪽하고 분리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공간에서 이 테이블을 좀 분리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좀 하기에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수납장을 만들었고요. 양쪽으로 분리를 하면서 여기 지금 이 프레임 보이시나요? D자로. 또 여기도 이렇게 D자로 프레임이 얇게 다크 그레이 톤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프레임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디자인에 좀 포인트를 삼았어요. 약간 뭔가 게이트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요 몰딩 하나로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책상과 지금 상부장을 좀 분리했고요. 요 상부장 밑으로 해서 램프 넣어서 조금 여기에도 라이팅을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온오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형태를 좀 만들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일부 오픈을 하고 선반으로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뭐 책이랑 이렇게 화분 살짝 디스플레이 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이 문이 달려 있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열어볼게요. 좀 재밌죠? 이런 공간 이렇게 뭐꼭 필요한 공간 아닌데 디자인상 저희가 한번 디자인을 응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앨범이나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장과 옆에 좀 폭넓은 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있는 책상의 서랍을 좀 템바보드로 텐션을 살짝 넣으면서 리듬을 좀 줬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일자로 된 것보다 아까 저희가 들어간 곡선이나 이렇게 템바보드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댄디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장은 좀 수납장으로 활용을 했어요. 제가 위에 장 한번 열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뭐 다용도 깊은 수납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선반장으로 제작을 했고요. 혼자 쓰시는 거니까 가운데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랍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PC 테이블인데요. 장을 하나 만들면서 요 아래 하부는 역시 램프 넣었고요. 여기는 저쪽과 똑같이 조금 큰 책이나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선반으로 해서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을 선반 안 하고 그냥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등을 하나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또 공간의 느낌이 틀리죠. 책상의 디자인이 똑같은 건데 바로 옆에 있는 책상인데도 분위기가 되게 틀리고 사실 PC가 올라와 있어서 조금 딱딱한데 블랙 PC가 위에 램프가 하나 켜져 있으니까 훨씬 이 공간이 더 좋은 공간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제 아들들 방이고 남자들 방이다 보니까 좀 심플하게 커튼 같은 거안 하고 다 스크린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첫째, 둘째 방 모두 전동 스크린을 했어요. 제가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큰아들 방은 창이 크다 보니까 해가 여기가 워낙 세요. 그래서 해가 채광이 셀 때는 이렇게 좀 닫아 놓으시고 좀 쉬셔도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공동으로 쓰는 공동 욕실이고요. 여기 욕실들이 좀 문의 위치를 바꾸면서 공간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도면 보시면요, 복도에 있는 사선면에 도어가 있었거든요. 도어 위치를 바꿔주면서 훨씬 좋은 동선이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전체 보시는 분위기 어떠세요? 여기가 조금 침실의 분위기처럼 좀 댄디한 느낌 나시죠? 그래서 벽과 지금 바닥은 다 같은 타일 썼고요. 뭐 이 타일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컬러마다 좀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강하고 색도 강한데 좀 이렇게 심플한 공간에 사용했을 때 굉장히 오히려 이 패턴이 살아나면서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제작하면서 하부장을 최대한 좀 크게 만들었고요. 하부장 서랍, 다크 그레이톤으로 서랍 만들었는데 서랍 많죠. 남자분들이 쓰는 공간이어서 좀 빠르게 편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좀 크게 서랍을 만들어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이렇게 라이팅 넣어서 간접 조명 넣었고요. 이 공간이 지금 벽도 그렇고 그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좀 어둡다거나 칙칙하다거나 좀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이제 안정감이 있으면서 좀 모던하고 그런 시크한 느낌이 굉장히 납니다. 정면의 거울은 코너 양쪽 아래 코너만 곡선이 들어간 니켈, 흑니켈 컬러로 아주 심플한 금속 프레임의 거울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광 헤어라인에 수전으로 지금 벽부형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양쪽으로 상판이 충분하게 있어서 파우더 겸용으로 쓰셔도 두 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도 지금 공간 남는 공간 이용해서 수납장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선반 넣어서 뭐 작은 수납들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뭐 여기 남자분이다 보니까 좀 면도기나 뭐 이런 것들 사용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 콘센트 하나 요청하셔서 콘센트도 이렇게 매립해서 넣었습니다. 이 위쪽 천장 보시면 천장 레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안쪽하고 이 바깥쪽하고 천장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를 위에를 높여서 레벨을 주고 요 안쪽으로 간접 램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요 레벨이 샤워부스 안쪽은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요렇게 리듬이 있는 천장도 굉장히 이 욕실에 또 하나의 멋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기 옆에 있는 벽면 저희가 조적으로 쌓아서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거의 샤워 부스를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부스를 아예 독립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랬을 때 안에 이제 수납장을 만들거나 수납 선반도 만들고 안쪽 부분이 전체가 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시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어만 달려있거든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쪽 보시면 저희가 레인헤드 설치하고 핸드 샤워기 설치한 쪽에 지금 벤치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제가 설명 자주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 물에 조격하시면서 잠깐 쉬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적으로 세웠던 벽 안쪽이에요. 여기에 선반 만들었고요. 여기에다 샴푸나 이런 목욕용품들, 바스용품들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거울도 하나 살짝 부착했는데 면도하실 때나 남자분들 쓰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아서 하나 부착했습니다. 엄청 꼼꼼하셨던 고객님이셨기에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회의했던 현장.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오프닝 때 더욱 화기애애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의 고민과 노력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최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